오늘은 불독 이태영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승리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10점 만점에? 네. 한 9.5점 주겠습니다. 9.5점? 저 솔직히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요. 경기 기억이 안 나요. 아, 알겠습니다. 한주 평은 기분이 너무 좋다. 요네로 그 전령 때 3인 에어번 하고 궁 한 장면 있잖아요. 네. 거기서 다 잡고 승기를 가져간 게 좀 잘한 것 같아요. 애쉬가 장로를 스틸한 장면은 보면서도 제가 믿기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바이가 먼저 죽고 시작해서 흐름이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어느샌가 장로 안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게 장로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는데 제가 바로 장로 뭐가 돼? 장로 뭐가 돼? 해서 장로 애쉬가 그걸 먹어주더라고요. 그걸 먹어준 무왕 선수도 좀 잘해준 것 같고 솔직히 운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최후의 한타에 좀 어떤 심정으로 좀 임하셨나요? 아 이거 장로도 뺏기면 게임 가망이 없는데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인드로 했는데 결과가 좋아서 잘된 것 같습니다. 오늘 초비 선수가 베이가를 했잖아요. 성장을 억제시키기가 뭔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같이 마파밍 하자는 생각으로 아웃소를 그런 것 같아요. 원래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즉흥적으로 불독코인을 풀매수한 시댁 감독님께 영상편지 잠깐 짧게라도 해주신다면 감독님 저를 처음 데려오실 때는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저보다 더 힘드셨을 텐데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차세대 미드라이너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 받고 있어요. 나는 이런 스타일의 미드라이너다. 성장도 잘하고 교전도 잘하고 라인전도 잘하는 저점이 높은 미드라이너가 되고 싶어요. 욕심 당연히 있죠. 저도 신인왕 받고 싶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지금 너무 행복한데 팬분들도 이 감정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저희 광동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